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적인 기능인 마스크를 깜짝 놀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마스크 기능을 배워볼 건데요. 화면 위에다가 나의 얼굴을 이렇게 띄워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기능이기도 하고 아니면 방금 영상처럼 영상과 영상을 겹쳐서 특수하게 합성을 한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효과가 바로 마스크 효과예요. 제가 옛날에 비디오 클래스 한 1화였나 2화였나 그때쯤에 내 몸이 두 개라면?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프리미어 프로에 이 기능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보죠. 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준비했고요. 그럼 바로 편집을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우선 잘라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적인 기능인 마스크를. 자, 저의 발연기 부분이 있죠. 여기를 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때쯤에 제가 이제 얼굴이 딱 튀어나오면 되겠죠. 이제 얼굴 튀어나온 연기를 한 파트를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옆에다 이렇게 둬가지고 한번 볼게요. 보면 되게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이게 또 한번 하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컷이 오케이 컷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괜찮겠네요. 이쪽을 잘라봅시다. C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이쪽쯤에서 클릭 해서 잘랐습니다. 잘랐고 앞 뒤 영상을 없애주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영상은 이렇게 뒤에다 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영상을 얹어가지고 갑자기 내 얼굴이 팍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같은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는 게 이 영상의 뭔가 키포인트죠. 약간 근데 조명이 달라서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이렇게 위트랙에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둬볼게요. 그러면은 아예 이제 덮어 씌워진 거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영상이 그대로 보이죠? 이 얼굴 부분만 오려내면은 이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오려줄 영상, 이 마스크 기능이 바로 오려주는 건데요. 요즘에 많이 쓰는 그 마스크는 오릴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스패너를 가줍니다. 마스크를 할 때는 오페시티, 한글판으로는 불투명도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불투명도에 있는 이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를 만들 수도 있고 네모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동그라미를 한번 누르면은 하면서 마스크 1이라는 게 생기고 영상이 이렇게 오려집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영상 두 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잘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내 얼굴만 이렇게 잘 나오죠. 마스크를 다시 지울 때는 마스크 1번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르면은 사라집니다. 만약에 계속 딜리트를 눌러도 안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타임라인에 있는 빈 공간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클립을 눌러서 여기 있는 마스크 1번을 다시 눌러준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은 보통 지워질 겁니다. 알 수 없는 프리미어 프로의 오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얼굴이 어느 정도 이제 화면을 침범하는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내 얼굴이 최대로 나왔을 때가 이 정도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타임바를 이렇게 두신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의 기능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펜 툴을 선택해 줄 거예요. 참고로 이 펜 툴이 가장 세 개 중에 사용하기 어려웁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쪽 화면으로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펜 모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모양을 작게 만들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럴 때는 마우스를 프로그램 패널에 두신 다음에 물결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커져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얼굴 부분을 잘라줄 건데 그런데 이 화면 위쪽도 잘라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화면 위쪽에 가면은 마우스가 펜 툴이 작동하지 않아서 작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 아래에 있는 피트, 한글판으로는 맞추기 기능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뭐 몇 퍼센트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당한 걸 고르시면은 저는 한 50%가 적당할 것 같네요. 여러분은 뭐 다른 퍼센트가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50%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작게 보여서 이 바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바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한번 결과물을 볼까요? 일단은 좀 머리 부분을 침범하죠.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물결 버튼 누르고 돌아와서 재생을 해볼게요. 네, 지금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조명이 이쪽에 경계선이 잘 보이기 때문에 어색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여기를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마스크를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 1번을 누른 다음에 딜리트로 지운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마스크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펜툴을 누르고 여기서는 약간 디테일하게 작업해야 되니까 100%가 아니라 이거 피트 누른 다음에 조금 큰 화면으로 모니터를 가까이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이 마스크 완성된 게 아니라서 마스크의 그 마지막 점은 반드시 처음 만들었던 점으로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닫아줘야 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모양이 완성돼야지만 마스크가 잘 작동합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아까보다 좀 더 낫죠? 그런데 아직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경계선이 잘 보이고 게다가 이 영상이 이렇게 나올 때 이쪽 부분이 뭔가 합성된 것처럼 되게 허접하게 보이죠? 이런 부분을 잘 메꿔줘야지 우리가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마스크를 좀 조절하는 건데요. 자, 여기 약간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피트를 누르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뭐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아직은 좀 어색한 게 이쪽에 이 윤곽선도 보이고 여기에도 이 하얀색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좀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하면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 영상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걸 엄지 확인한 다음에 이 영상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도록 해줄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펙트 컨트롤 스패널에 이쪽에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타임바가 이쪽 타임바랑 똑같은 겁니다.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해 있냐? 바로 애니메이션 때문에 있는 건데요. 이 타임바를 가장 앞쪽에다 일단 둬볼게요. 그리고 오페시티, 이게 불투명도인데요. 이게 100%가 보이는 거고 0%가 안 보이는 상태, 그리고 그 중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페시티에 있는 토글 애니메이션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꺼주신 다음에 다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는데 바로 얘를 0%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타임바를 살짝 옮겨서 이 정도쯤에 다시 100%가 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불투명도가 0에서 100으로 한 프레임으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0%, 10%, 20%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영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근데 아직 보면은 여기 윤곽선이 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해줘야 되는데 마스크 패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스크 패더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스크 패더를 이렇게 높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 얼굴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높이면 안 되고 적당히 높여주시고 얼굴이 이렇게 다음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되게끔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각진 부분이 너무 각져가지고 영상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모서리 지게 할 수 있는데요. Alt를 누르면서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도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한번 영상을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좀 어색하네요. 그럼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패더는 한 50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 정도로 하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그냥 나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요. 그냥 차라리 오페시티 애니메이션을 없앤 다음에 이 부분이 그냥 영상 내내 지속되도록 해줄게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영상 있는 맨 앞부분을 그냥 이 앞에 쭉 지속되게끔 해줄 건데 Alt를 누르면서 이 동영상을 위로 끌어주세요. 네, Alt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끌어주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잘 복제됐죠? 복제가 된 비디오의 맨 앞에 타임바를 이렇게 두신 다음에요. 네, 타임바를 둘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두면은 앞에 딱딱 붙습니다. 이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Add Frame Hol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은 멈춘 영상, 즉 이미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앞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녀석은 또 얼굴을 너무 계속 가리고 있죠.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이 녀석은 그냥 마스크의 이 패스 자체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재생해보면은 살짝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건 또 이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전에 그 오페시티 조정했던 걸 다시 해줄게요. 여기 이 겹친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면은 이제 귀신같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될 거예요. 재생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진짜 감쪽 같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마스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쩌면 약간 남량 특집일 수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를 다르게 활용하면은 내 영상의 얼굴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내 얼굴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고 싶다 하면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서 모션을 살짝 옮겨주면은 내 얼굴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비디오 클래스 영상에서 항상 제 얼굴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가 정말 많이 쓸모 있는 기능이니까 프리미엄 프로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디오 클래스의 기본적인 기능 강의를 오랜만에 해봤는데 어떻게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튜토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